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아, 네. 아,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 먼저 K스테이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must be aliv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이쪽부터. 네. 네, 오랜만에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스테이지 시청자 여러분들, 머스트비 막내 시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스트비 잠깐. 네, 안녕하세요. 머스트비 두 번째 막내 수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머스트비 첫 번째 태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머스트비 세 번째 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스트비 두 번째 막내 우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막내는 저예요? 왜 속이세요, 신분을? 두 번째 우현입니다. 저예요. 네 번째 막내시잖아요. 아, 그럼 네 번째라 해야 되는 건가? 저희가 다섯 명인데 네 번째 막내가 굳이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아, 그렇네요. 아,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하면서 어떻게 대사 쳐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머스트비 여러분들은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뭐예요? 아, 사실 아까 들었는데. 네네. 열심히 춤을 춰서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한번 알려주시면 되게 샤랄랄라는 아, 네, 청양고 아, 청양고추가 아니라 청양. 청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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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 네, 청양. 네. 네, 바로 서머 타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네, 여름 하면 또 가장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름 하면 또 바다죠. 아. 바다. 바다. 네. 바다. 또 어떤 게 있죠? 여름하면 에어컨이요. 아, 에어컨 좀. AC 굉장히 중요해서. 네. 네, 필요하죠. 네. 또 수박. 수박 서리? 수박 서리. 수박으로 하시죠. 여름하면 네. 롤링? 네? 어떤 거야? 아, 발음이 안 좋아서. 롤링. 배너의 롤링.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봐요. 순간 이게 한 번에 알아들었으면 되게 훈훈했을 텐데. 저 연애라고 들었어요. 아니, 나 진짜 못 들었어요. 아, 롤링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여름하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쵸? 여름에는 네.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노래도 필수잖아요. 아, 네. 그럼요. 머스트비 멤버분들이 여름과 항상 함께했던 노래는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저희 곡 중에 네. 올데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여름에 항상 네. 다 함께 하긴 했는데 잠깐 여름에만 함께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좀 여름에 많이 듣는 노래 올데이 머스트비의 올데이. 그렇다면 네네네네 그렇다면 네. 한번 불러보라 이거. 네, 불러주셨으면 역시 좋겠어요. 노래는 역시 또 사비 부분을 부르는 게 또 여름 하면 아, 근데 랩 부분도 좋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까먹은 거야? 5, 6, 7, 8 I can do this all day, all day hey. 우리 둘이서라면 okay. Always, always I will be there 가까이 더 one step closer 너를 원해 two step, I want more 초대할게 my day, my day, my day, my day. All day wow. 이 곡이었군요. 네. 네. 아시는군요. 네, 들은 적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분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네. 또 네, 저희가 또 방송 활동 하면서 네. 또 약간 이떡했던 노래가 있었거든요. 또 그 싹쓸이 분들이 아~ 저희가 또 그때 한창 또 핫하셨잖아요. 여름에 대한 노래 주제로. 네네. 네. 그때 다시 여기 바닷가라는 노래가 아~ 저희 멤버들이 다 너무 좋아하고 다 따라하지 않았나. 네, 한 소절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여기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가사를 잠깐만요. 컨트롤 지금 아 그냥 신나신 것 같은데 지금 노래를 좋아합니다 저희가 아~ 네, 노래를 네. 멜로디가 너무 좋더라고요. 부르는 거 말고 듣는 거 좋아해요. 아~ 네. 아, 여기 틀러가야죠. 네, 자 그럼 수많은 여름 히트곡 중에서 머스트비가 한 곡을 리메이크할 수 있다면 어떤 노래를 한번 리메이크 해보고 싶으세요?
그것 수현님. 또한 그것 또한 다시 여기 바닷가 뭐야 드로트 버전 아니 노래가 좀 다른데 네, 이게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예상치 못했는데 이거 저희가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요 네. 이제 싹쓸이 이제 선배님들이 네. 선배님 네. 분들 네. 맞죠 그쵸 네. 그쵸 네 싹쓸이 선배님 분들께서 이제 네. 저희 그거 유재성님이 그날 네. 이제 네. 딱 TV를 보시면서 네. 그때 리허설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때 놀면 뭐하니? 맞아, 놀면 네. 뭐하니 프로그램에서 아. 저 친구 열심히 하더라. 저희가 나왔어요. 아주 잠깐 나왔어요. 아, 네. 머스트비가 놀면 뭐하니? 그 놀면 3초 정도 저희가 아, 네, 2.5초 열심히, 정도 열심히 리허설을 하고 있는 머스트비하면서 네. 저희 이제 와 함께 네. 2.5초 정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진짜 너무, 네.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그때, 한번 집에 가서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진짜 그게 사실 또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음악 방송을 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전출을 하잖아요. 네. 네. 네 전출을 하는데 그 저기 저런 계단에서 네, 네. 이제 유재석 선배님이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챙겨주셨는데 제가 그때 초록색 머리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를 기억하셨는지 어유. 아까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진짜요? 저는 여기 그날 아. 샤워를 안 했잖아요. 네, 네. 아, 몸을 안 그래서 지금 수현이 형의 등을 보시면 여기만 꺼내요. 리허설을 세 번 했는데 안 씻었어요. 그 님의 이제 기를 좀 받으려고 아. 안 씻고 네. 앨범 CD까지 전해준 기억이 아. 정말 좋은 기회였네요. 네, 네 그렇죠. 부러워요. 그 옷은 어떻게 했나요? 그 지금 그,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있어요. 회사에 거의 보관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앨범 청량한 컨셉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가 바로 들렸는데요. 제가 저희랑 어울릴까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엄청 귀여운 사랑 음식을 하시는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귀여운 것도 잘하시던데. 더 센 뺄셈. 네네네. 더 센 뺄셈. 네. 나노 센 곱셈. 곱셈. 네 뭐였죠? 알고 계신 일부러. 아 그 일부러 그러신 거겠죠. 아, 그 노래. 그럼요. 그 노래도 굉장히 귀엽고 막 청량했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컴백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청량함보다는 약간 좀 많이 섹시한 느낌이랑 남미풍의 라틴 쪽의 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아 진짜요? 네. 섹시한 건데 청량하게 한번 여기 K스테이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 버전으로 한번 청량 버전으로 청량 버전으로 네. 그러면 오늘은 그럼 짧게 청량함이란 단어에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멤버를 지목을 해볼까요? 아 그럼요. 아 쉽죠 네. 쉽죠. 저희 멤버들끼리 정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뭐죠? 아, 잠깐만. 아까 대본이 없던 아, 거 하지 말아요. 까먹었어요. 각자 지목하기로 했잖아요. 저기요. 어디 대본이라뇨? 대본이라뇨? 저희 그 라이브예요. 리얼리티예요, 이거. 네네.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 모두가 지금 본인을 지목하셨어요. 네네, 결국에는 네,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아, 그럼요. 아, 그러면은 우리 머스트비 여러분들의 본인의 청량함을 좀 어필할 수 있는 5초의 시간을 드려볼 건데 네. 네. 댓글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분부터 그러면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우리 우연이 형부터 아니겠습니까? 우연님부터요? 우연님부터. 아, 다음이 너무 기대돼 나는. 네 번째 막내. 아까 네. 뭐 연습하더라고요. 자, 네 번째 막내. 제가 연습 안 했어. 자, 청량함입니다. 자, 청량입니다. 자, 하나, 둘. 근데 카메라 보이니까 청량이랑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머리가 없는데 어딜 넘기는 거야? 3. 이 청량? 청량. 청량? 네, 청량, 청량. 인정, 인정. 아, 혹시 아 네, 지금 앞에 멤버분들 인정. 네. 넘어 가주세요. 아, 인정하면 안 돼. 앞에 제작진 분들이 이제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고 머리카락이 살짝 붙은 건 아니죠? 카메라가 자꾸 흔들리더라고요. 네, 네. 쑥스럽네요. 자, 그럼 다음은 도화. 네, 도화님. 아, 자, 네. 하나, 둘, 셋. 청량 오, 더하기 청량. 사, 삼, 삼, 이, 일. 네. 네. 와 힘들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 청량이 원래 이런 거예요? 청량이요? 네. 네. 아 네. 그러면 리더시잖아요. 정성을 보여주시고. 아, 청량이란 정성을 네, 한번 보여주시죠. 청량이란 뭡니까? 근데 네, 청량이란 네. 정석보다 제가 생각하는 그 청량은 네. 네. 자 하나 둘 셋 해주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위하여. 사.
시원하게 터져볼래? 아. 시원하게 터져볼래? 시원하게 터져볼래? 그쵸, 그 스파클링. 아, 그쵸, 그쵸. 아, 그런 거죠. 달달한 거. 아. 청량, 이게 바로 청량. 어. 그러니까 머리, 그러니까 너무 차가워서 머리가 띵해졌다고 그러죠. 네. 청량 샤워. 네, 좋습니다. 나름 청량하네요. 근데 뭐 제일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제일 시원하고 청량했던 것 같아요. 저희 물을 먹어도 항상 이걸 냉동고에 넣어뒀었나 봐요. 네. 아, 예. 마이크가 차가워가지고. 네. 자, 다음에 우리 수현이. 네. 진짜 이런 거 못하는데. 아니 저도 못해요 그냥. 저도 못합니다. 저도 그러면은 그 그 설현 선배님의 그 자세를 아 준비했구나. 이거 이거 준비한 거 같은데. 힙합을 까고 가는 게 어떻게 이제 준비 되셨나요? 자 마이크를 줘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하나 하나 둘 셋. 근데 좀 무섭다 야. 앞에 있는 모니터링 꺼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조금이라도 보게 좀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와우 청량하네요. 네. 어, 청량했어요. 네 청량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막내 아, 저는 마이크 좀 잠시 잡아주세요. 제일 기대된다 그래도. 자 하나 둘 셋 오 이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저 뭔지 알 것 같은데. 아, 뭔지 알 뭐지?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아, 그 농철 선배님이 세수할까? 아, 아니야 난 나 내가 내가 준비를 준비가 안 됐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제 세수를 하고 청량해진 거죠. 예.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머스트비는 이런 거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청량이라가 안 맞는 걸로. 아니에요. 가지각색의 청량함을 본 것 같아서 새로워요. 네. 그런가요? 네. 네, 너무 정말 부끄럽네요. 이거. 네. 너무 쟁쟁해가지고 한 네. 명을 고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영혼을 약간 안대로 써져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고르실라 그러는 거죠? 영혼을 너무 다 별로라서 너무 없어서. 아니 너무 다 새로워가지고요. 네. 새로운 청량이어가지고 너무 쟁쟁해서 네. 상상도 못했어요. 네. 아, 그동안 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네. 네. 멤버분들 모두를 청량 요정으로 임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서인 거죠. 임명해 주시나요? 네 임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아쉽지만 이제 머스트비 분들과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청량 요정들과 함께한 서머타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머스트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나요? 어 일단은 너무 진짜 가족 같은 이 키스테이지에 또 와서 그쵸. 여러분들과 함께한 게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앞으로도 해외 스케줄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컴백도 지금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머스트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인사하면 되나요? 네, 네. 마지막으로 청량, 청량하게 네. 지금까지 머스트비였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청바지! 아 머리 아파!